살인이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정유정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는지, 왜 살인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들을 만나 정유정의 일상생활을 취재해봤더니 고교 졸업 후 5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사실상 고립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조민희 기자입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했습니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이웃 주민들은 이번 범행이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집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좀 예술적인 게 있을까? 뭐 이거 한번 갔다 갔다 하면 들어가 버리고.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10일 날에 공무원 시험이 준비생이 있었습니다. 교수실, 또 도서관, 뭐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상상도 안 했던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전문가들은 범행 대상을 과외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를 지목한 점에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 탈취,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잖아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